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무대포 무분별 불법 농약을 일삼는 전라북도 장수 갓골의 떡천입니다. 자, 오늘은 내금을 해야죠. 이제 오늘 해야 될 내금은 정밀 내금이 아니라 얘네들이 아직은 벌이 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밀 내금보다는 밥장 지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내금을 할 때 밥장을 넣어주기에도 애매한 양의 벌이고 밥장에는 산란이 나갔고 그래서 밥장을 산란꾼 안으로 당겨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밥장을 넣어줘야 되는데 벌 양이 그만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밥장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금을 할 때 밥장 위주의 내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밥장을 지원할 것만 지원하고 공간 확보할 것만 하고 그리고 바로 뚜껑을 벌통 뚜껑을 덮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4월 3, 4일인가요? 영하권으로 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위를 대비한다면 너무 이제 헐렁하게 벌이 퍼질 정도의 밥장을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남쪽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우리 남쪽에서는 이미 벌이 개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중부나 북부 강원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도 영하로 안 떨어졌죠. 어제도 영상권이었습니다. 뭐 영상 1도 2도였지만 영상권이었기 때문에 어제도 첨화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영하권으로 이제 뭐 5도 이상 영하 5도 이상 떨어지면 첨화를 내려야 되지만 영하 5도권까지 떨어질 일은 없고 그리고 지금은 영상 1도 2도 그렇지 않으면 영하 1도 2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짧은 시간입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 영하 1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의 첨화를 내주지 커튼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커튼도 첨화도 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벌통 입구 쪽에 개포를 바짝 당겨서 얘네들을 보호를 해줬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 급수기는 급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고 약 30% 정도의 급수를 해줬습니다. 한 7-8통 정도 급수를 보충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급수를 안 해줬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물이 줄어들질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급수만 해줬다. 저번 내금하고 이제 5일이 4일째인가요? 3일째인가 4일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간에 급수를 한번 해줬고 나머지는 급수를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벌세력이 많은 진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봉장에서 맨 왼쪽 9시 방향 벌통을 쳐다봤을 때 9시 방향 맨 왼쪽 첫 번째 통입니다. 요놈은 초반에는 벌이 좋았죠. 초반에는 벌이 좋았는데 벌이 약간 몰리는 듯한 그런 현상으로 초반에는 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 손실이 많아졌다. 첫 번째 통이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 통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좀 산란꾼 안으로 밥장을 넣어줬죠. 산란을 했기 때문에 밥장을 넣어준 겁니다. 근데 좀 산란꾼 쪽에는 벌이 꽉 찼어요. 전체가. 하지만 경립반 뒤쪽으로는 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다. 경립반과 보온지에 약간의 벌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량의 벌이 넘은 게 아니라 약간 넘어왔기 때문에 이놈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이런 놈들은 아직 날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밥장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또 3, 4일 뒤에 또 영하권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밥장도 요만큼은 밥이 있어요. 중간에 좀 파먹긴 했는데
밥이 있고.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다시 이 공간이라고 그러죠? 벌들이 넘치면 넘어와서 놀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고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통은 아무 조치 없이 자, 그래서 우리가 벌고르기를 하는 거거든요. 벌고르기를 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같은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고르기를 하는 거죠. 벌고르기를 안 하면 큰 건 크고 못 크는 불은 못 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들쭉날쭉한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닥에는 지금 벌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에 벌은 나와 있고요. 현재 그러면 산란판은 색장을 줬습니다. 색장을 줬는데 뒤에까지 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공간이 없죠. 숯벌 돌아다니고, 자, 공간도 없습니다. 그럼 공간을 안 줬다는 얘기죠. 저번에 내금을 하면서 제가 공간을 안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공간을 안 줬냐? 벌 양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공간을 안 줬다, 그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온제에 벌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격리판에도 이와 같이 벌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들은 3분의 1 정도의 벌량? 3분의 1 정도의 벌량이 지금 넘어온 거라고 보면 되겠죠. 많은 양의 벌이 넘어온 게 아니라 약간 넘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도 지금 이제 사양을 잘 시작하다 보니까 밥도 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놈들은 많은 밥이 있는 게 아니라 밥은 많지 않고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밥장을 넣어줘서 벌들이 태어나면서 뒤로 넘어오게끔 화분 쪽도 아직은 충분합니다. 이게 공간 확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넓은데? 너무 넓어. 먼저는 바닥에서 살짝 끼웠습니다. 벌이 바닥에 많이 기어다니니까요. 꾹 눌러버리면 벌이 눌려버리니까. 화분 쪽도 아직 충분하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화분이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채도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핀 건 아닌데 날씨가 조금만 받쳐주면 한꺼번에 다량이 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많이 핀 건 아니고 군데군데 유채도 피기 시작을 했고. 이게 밥장을 넣어준다는 건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간을 확보를 하고, 아, 이건 죽은 거네. 공간도 확보하고, 산란골도 조금 넓혀주고. 근데 문제는 약간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지금은 여기가 춥기 때문에 무리까지 해서는 안 되고. 자, 요놈들도
석장 산란판을 줬습니다. 석장 산란판을 줬는데 뒤에까지 다 넘어왔어요. 다 넘어왔고 지금 이 공간에도 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약간의 벌이 넘어오기 시작을 했다. 약간의 벌이 넘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건 이제 얘네들이 태어나면서 뒤로 계속해서 넘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요만큼이 요것도 밥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산란장이고요. 계속해서 헛짓 따라네. 지금 가르친다는 건 얘네들이 지금 무언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헛집에 산란도 들어있습니다. 지네들이 산란권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날씨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란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산란권을 만들어주면 잘못하면 다량의 석고가 나오게 되시죠. 그래서 산란권을 만들어주기보다는 그냥 형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요거 같은 경우도 다음 파스, 그러니까 한 4일 뒤, 3, 4일 뒤에는 밥장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놈도 그냥 기존에 공간만 확보해주고, 왜? 요놈들이 지금 넘쳐 나오기는 했는데 한 요만큼 넘쳐 나왔습니다. 넘쳐 나왔는데 그놈들이 결과적으로는 안에 꽉 채워줘야 될 것에서 약간 빠져서 넘쳐 나온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에가 따뜻하니까 밖으로 기어 나온 거지 공간을 다 채우고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공간만 집을 못 짓게 약간의 공간만 줘서 얘네들이 뒤로 넘쳐 나오게끔만 만들어주고 짜게 공간을 좀 짜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하게 준다.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주는 게 아니라 공간을 준 듯 안 준 듯 약간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여기가 날이 아직까지는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영향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여유장을 한 장 줬고요. 산란권은 석장이 들어갔습니다. 자, 산란장은 석장이 들어갔고, 지금 밥이 부족하죠. 그리고, 자, 지금 밥장에 벌이 다 넘어왔습니다. 다 넘어왔는데 산란은 안 갔죠. 그러니까 야들 같은 경우는 화분떡만 지원해 주면 되겠죠. 내금은 3, 4일에 한 번씩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은 필요가 없죠. 자, 화분떡은 약간이 남았습니다. 내금은 3, 4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양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숯벌들이 다량으로 보이죠? 보시면 위에 상단에 숯벌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숯벌집도 많이 달고 있고 많은 양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약간만
약간만 줘서 어차피 3, 4일 뒤에 또 내금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현재 밥장에 산란이 안 들어갔어요. 밥장에 산란은 안 들어갔고 거짐 안쪽이 먼저, 바깥쪽이 먼저 산란이 들어가죠. 아, 여왕이 넘어왔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면 여왕이 넘어왔어요. 아, 산란이 싹 들어갔습니다. 이쪽 바깥쪽으로는 산란이 없고 안쪽으로는 산란이 살 들어갔어요. 안쪽에는 하단에 약간의 산란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 양을 가지고 그 밑에 하단에 약간의 산란이 들어간 걸 가지고 나를 산란권으로 넣는 것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아직까지 날씨에는 그래도 좀 나을 거다. 왜냐면 이제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내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포를 깨우고 떡을 두 개씩, 하나씩 두 개씩 다량으로 넣어주죠. 왜냐면 긴 시간 동안 벌을 안 건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제 본포를 깨우고 40일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우리도 내금을 해야 되고 벌을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통을 봤습니다. 4통을 봤고 나머지 지금부터 볼 건데요.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두 개를 더 보고 끌까요? 요놈 저번에 봤죠? 요만큼만 먹은 지금 벌통인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벌통입니다. 앞에 두 개는 죽었고요. 자, 여기도 산란 공간이 아직까지도 벌이 없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밥장에 산란 공간은 한 장을 줬는데 산란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벌이 꽉 안 찼다 이 얘기죠. 하지만 얘네들은 가운데서부터 지금 제대로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준다. 그리고 나중에 강한 벌에서 지원을 해주면 같이 다른 벌하고 강한 벌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 4일 뒤에 다시 볼 거니까 밥도 화물떡도 저 정도면 3, 4일 후에는 거의 다 먹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이놈들 화분을 채취해 오기 때문에 요 통이 저번에 포기했다라고 한 거죠. 요왕 요거까지만 하나 더 드렸습니다. 요게 현재 어느 정도인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리입니다. 아직도 주먹만큼 살아있어요. 이게 저번에 이쪽 뒤에 통에 거의 벌이 아웃되기 직전이라 요왕까지 같이 여기다 다 털어준 건데, 아이고, 사향수를 줬더니 사향수에 빠져서 한 10마리 정도 또 죽었습니다. 이거는 사향수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같이 사향수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있다 봐야죠. 여기에 여왕까지 같이 털어넣어줘 버렸기 때문에 이 벌도 안 좋고 이 앞에 벌도 안 좋고 여왕이 살아있길래 같이 털어넣어줬는데
그걸 보려고 했는데 뭐 지금 건드려 갖고 죽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야네들을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면, 완전히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신경을 안 쓰는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 보니까 쳐내려서 그럼 한번 살아보라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포를 쳐내려서 한번 살아보라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지금쯤 또 제가 나머지 밥장만 지원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진 않습니다. 이놈은 지난번에 밥을 넣어줬나요? 밥장 하나 추가해줬나? 안으로 미련. 지금 제 거에는 원래 내 3회가 없거든요. 3회 산란장이 없습니다. 제 거에는 이놈의 장수사과의 농약농부 때문에 다 죽어갖고 3회 산란장이 없어요. 근데 현재 이게 지금 3회 산란장이 되어 있어요. 위에 뚜껑만 열고 나머지는 안 열어봤습니다. 자, 3회 산란장이 들어가 있고 밥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밥장이 따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 밥장을 한 서너 통 넣은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봉온제와 경이판에도 벌이 한 50마리 정도 넘어와 있고요. 야, 경협판에 이렇게 벌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밥장을 봐야죠. 왜냐면 다른 거는 산란판만 들어가 있고 경이판에 봉온제가 들어가 있는데 요놈은 산란판에 밥장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내금할 때 제가 거의 밥장은 거의 다 뺐고 산란권으로 넣어줬고 추가 밥장은 안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번 봐야죠. 벌량이 붙은 거는 좋습니다. 뭐 완전하게 붙은 건 아니지만 쑥벌도 있고 양쪽에 산란이 다 갔어요. 안에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여왕도 현재 넘어와 있고, 자, 여왕이 여기 넘어와 있어요. 여왕이 여기 넘어와 있고 산란권이 이렇게 산란권입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산란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란권이라고 봐야죠. 자,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노출을 시키지 말고 산란권 안으로 집어넣어줘야죠. 안에는 밥이 많아요. 요만큼 밥 있고 요만큼 밥 있고. 근데 여유로 넣어주는 밥장에 얘네들이 지금 산란권을 형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이놈의 새끼들아. 여왕 어디 갔냐? 아, 안 보이네. 자, 여유장에 지금 얘네들이 산란을 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야가 밥장이라는 얘기예요. 야가 밥장인데, 밥장에 산란을 해서 안으로 넣어줬는데, 넣어주고 소비 약간의 밥이 있는 소비를 요 밥을 뒤로 퍼넘기라고 넣어줬는데 이 밥을 안 퍼넘기고 여기에 산란을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넣어준 밥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쪽에만 있네요. 하단은 다 파냈고. 이게 제가 숯벌집을 달아낸다 그랬죠. 바보에다 지금 숯벌집 파내고 있습니다. 숯벌집 달아냈었는데 숯벌집 파내고 지금 산란은 있고 상단 쪽에 밥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다 파냈죠. 굉장히 많은 양을 파내신 거예요. 지금 기에만 산란 밥장 있고 나머지는 다 산란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탄력이 붙은 거죠. 탄력이 붙었으니까 넣어주고
아, 여왕이 어디로 갔냐? 여왕이 지금 여기에 여왕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거 전부 다 산란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놈도 산란꾼을 안으로 밀어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요놈도 산란꾼 안으로 넣어줘야죠. 이게 3일 전에 넣어준 여유장인데 밥을 퍼넘기고 안쪽에 산란을 들어가라고 넣어준 건데 밥을 퍼넘기면서 지난번 밥장과 3일 전에 넣어준 밥장을 같이 지금 산란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야의 산란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만한 힘을 야네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숯불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뒤에도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경리판과 경리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금 벌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자, 다음 주에 추워진다고 했습니다. 추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3일 뒤에 추워진다고 했어요. 3일 뒤에 추워진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아,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3일 정도 더 지켜봐야죠. 왜냐면 3일 후에 추워지고 난 뒤에 또, 내금을 할 거예요. 내금을 할 거니까, 요런 경우는, 산란은 지금 다 나갔습니다. 밥장에도 산란이 나왔고, 산란꾼에도 산란이 다 나갔고. 근데 요런 경우는, 산란이 야네들이 그만큼 나갔다 할지라도 부족하죠. 버릴 양이. 원래, 밥장을 안으로 밀어넣어줬으니까 다시 밥장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야네들은 부족합니다. 벌 양이. 그만큼 안 돼요. 그만큼 안 되니까, 여유밥장을 안 넣어줘 버리는 거죠. 여유밥장을 안 넣어주고, 그 대신 이제 얘네들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봐야죠. 남아있는 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얘네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왜? 탕원형으로 산란을 갖고 양쪽에 밥을 채웠고, 그 앞장도 마찬가지로 기 쪽으로 밥이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3, 4일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이 밥만 가지고도 3, 4일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왜? 내가 또, 저녁에 사향수를, 해가 떨어진 거 동시에 사향수를 일정량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굶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유 밥장을 넣어줘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보다, 산란꾼 안으로 집어넣고, 그냥 한 3, 4일을 더 가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안 늘어나니까, 추위로부터 얘네들도 보호를 받고 또 지가 원하는 만큼 지금 산란을 가고 있고 이제 요런 경우를 우리가 아 벌이 힘을 가졌다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벌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벌의 세력이 그만큼 갖춰줘야만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소비를 많이 넣어준다고 왕만 살아있다고 탄력을 받는 게 아니라 벌 세력이 그만큼 갖춰져야만 얘네들도 여왕도 탄력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산란이 나가고 그리고 일벌들은 그 육아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불통은 지금 여유장이 들어있어요. 여유장이 들어있고 매수로는 하나 둘 3매입니다. 3매인데 여유장이 들어있고 벌은 꽉안 찼어요. 약간 떴다 이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유장이 들어있다? 그러면 지원을 전시간에 지원을 해준 건지 아니면 계속 그냥 여유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밥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덧집을 달아내고 있죠. 덧집을 달아내고 있다는 건
밥이 충분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 산란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 이건 여유장을 넣어준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여유장을 넣어준 거죠. 요 바로 앞에 벌통은 여유장을 넣어주긴 넣어줬는데 밀봉이 안 된 밥장을 넣어줬어요. 밀봉이 안 된 밥장을 넣어주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파서 양가쪽으로 몰아놓고 가운데 산란을 들어간 거죠. 근데 야 같은 경우는 밀봉이 된 밥장을 넣어준 거죠. 밀봉이 된 밥장을 넣어주다 보니까 안에 있는 밥을 계속 뒤로 파넘기면서 지금 덧집을 짓고 사양수를 밀어 넣어주니까 그 사양수 가지고 덧집을 지어서 달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산란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모자라죠. 아직 벌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처음에 벌을 열었을 때는 여기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위로 다 떠 있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제껴놓고 날이 이제 찬 공기를 쐬이고 이거는 소비소추 찬 공기를 쏘여주고 하니까 벌이 안으로 다 밀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산란할 정도의 벌 세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를 제낀과 동시에 벌이 이 산란권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건 산란권이 차가워진다 이 얘기죠. 추워진다. 그러니까 밥장에 있던 벌들이 계속 산란권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왕이 산란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놈은 그대로 그냥 아직 화분떡도 충분하고 외부 화분도 들어오고 밥장도 아주 넉넉하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다음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밀봉이 안 된 밥장이 들어가면 좋죠.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탄력이 붙었다 1, 2, 3번에 산란장에 탄력이 붙었다 이 말이죠. 탄력이 붙었다 그러고 이 밥장에 산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양이 밥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밥량을 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산란이 가겠죠. 그런데 요 사이와 보온제 사이와 경입판 사이에 요 두 사이에 이 경입판하고 소비 사이에 벌이 꽉 차고 보온제와 소비 사이에 벌이 꽉 찼다. 뜯어봤더니 벌이 많더라. 그런데도 산란권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꽉 밀봉된 밥장보다는 밀봉이 덜 된 밥장을 넣어주면 좋죠. 그러면 금방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왕은 목기를 딱 발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진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안에 밥장에도 산란을 나가지만 밀봉이 덜 된 밥장을 넣어주니까 밀봉이 덜 된 밥장으로 바로 산란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자, 밀봉이 덜 된 밥장에 바로 산란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청소입니다. 청소. 벌이 청소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청소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벌 세력만 갖춰지면 바로 밀봉이 안 된 밥장은 산란이 진행을 합니다. 자, 밀봉이 안 된 밥장을 보관할 수 있는 건 어디죠? 밀봉이 안 된 밥장을 보관할 수 있는 건 바로 정원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본격적으로 벌을 키우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정원창고를 마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통 한번 볼까요? 제가 양방으로 또 켰으니까 마지막 통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왕이 구여왕이 죽어 나왔고 그 뒤로 이틀 뒤엔가 또 한 마리 여왕이 죽어 나온 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얘네들이 자리를 잡았다 안 잡았다 그걸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내금을 하는 날 이제 요놈들을 자세히 보는 게 좋죠. 왜? 여왕이 부왕도 죽어 나왔고 그 뒤에 신왕도 한 마리 죽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왕대가 있었던 걸 갈가낸 건지 밥장에는 산란이 없고요. 밥장에는 산란이 없습니다. 이것들 띌려면 또 지랄 같겠네. 자, 요때가 가장 긴장이 되죠. 왜냐면 새로운 신왕도 한 마리가 천여왕인지 신왕인지 한 마리가 죽어 나왔습니다. 죽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화분떡은 저번에 넣어줬는데요. 따뜻합니다. 상태가 괜찮다. 아, 오늘 날이 좋아야 되는데 하필 내금을 해야 되는 날 날이 안 좋아서. 뭐 하루 이틀 더 넘겨도 상관은 없는데, 하루 이틀 더 넘겨서 내금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또 한 3일? 3, 4일 알바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금을 끝내야 된다. 왜냐면 한 3, 4일 알바를 가게 되면 일을 전혀 못합니다. 벌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내들은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봉열 같은 그런 현상도 일으키게 된다. 왜? 여왕은 산란할 공간이 없으면 분봉열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미쳐나. 자, 요 장에 왕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여왕이 없습니다. 자, 이쪽에 왕대를 또 달아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여왕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태어난 여왕을 죽인 거죠. 여기서 태어난 여왕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왕대는 별 의미가 없는데 아직도 달려있고, 그리고 새로운 왕대를 달아놨고. 그러면 전에 태어난 여왕을 아내들이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왕이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만약에 여왕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실패를 한 겁니다. 숯벌도 있고 밥은 계속 쟁이고 있고 애벌레도 있고 여왕은 없습니다. 기존에 새로 태어난 여왕도 죽였고, 이제 알이 없고 밥을 채우고 있어요. 소방에 밥을 채우고
화분떡을 쟁이고 있다. 자, 한 번의 여왕이 끝났죠. 한 번의 여왕이 끝났습니다. 한 번의 여왕이 죽어 나왔고, 자, 두 번째 여왕까지 죽어 나왔죠. 두 번째 여왕까지 죽어 나왔으면 더 이상 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벌량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왕을 죽어가는 벌통에 왕을 훔치러 가는 겁니다. 자, 죽어가는 여왕의 벌이 이만큼 있습니다. 아주 소량이죠? 자, 지금 다른 벌통에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개포를 접어서 내린 것을 지금 빼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벌통에 지금 산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자,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왕 상태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량의 산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여왕은 벌이 없어서 산란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벌이 없어서 산란을 못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벌이 다 사라진 거죠. 벌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여왕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왕이 금방 어디로 가버렸네. 여왕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자, 여왕이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 넣어주고 살짝 연기를 뿜어주고 나서 바로 여왕이 사라졌습니다. 여왕 일이 넘어왔습니다. 자, 여왕 넘어왔죠? 금방 다른 소비로 지금 바로 넘어왔습니다. 여왕이. 자, 그리고 이 아내들은 여왕을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왕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야네들이 따지는 겁니다. 여왕으로서 가치가 없다면, 냉피해를 봐서 여왕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또 요놈도 죽어 나올 겁니다.
자, 현재 갖고 온 소비에도 위에 요만큼의 산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안쪽으로 다 빨려 들어오게끔 안쪽으로 넣어줘야죠. 왜냐면 여왕이 다음 소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따로 분리를 해놔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 야네들이 여왕을 죽여도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야네들은 소비의 산란권에도 꿀을 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양수를 틀어주다 보니까 산란권에도 꿀을 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왕이 태어났는데 결국 야네들이 여왕을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봉 처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이 봄이라 여왕을 죽일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의 왕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야네들은 무왕의 상태가 되어 있었죠. 기존의 여왕을 구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왕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여왕마저도 야네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왕의 상태가 2, 3일은 가는 겁니다. 제가 내금할 때 여왕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여왕이 죽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 태어난 여왕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야네들은 이제 무왕의 상태가 만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그럼 왕이 없다는 걸 야네들은 이미 알고 있고 기존에 있는 왕대를 다시 키우고 있는 거죠. 야네들이 죽인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서 저희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벌세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꽉 찬 두장권은 되기 때문에 벌세력이 아예 없어서 헤매고 있는 여왕을 소비를 들고 와서 격리판 뒤에 넣어줬는데 바로 격리판에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벌통의 벌들은 그 여왕을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끝이죠?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다음 내금 때 이제 또 봐야죠. 자, 이렇게 되면 지난번 내금 때 분명히 산란이 있었어요. 이 안에 구왕에 죽어 나와서 새로운 왕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이 안에 그때 여왕을 확인할 때 산란이 있었단 말이죠. 자, 산란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왕이 죽어 나온 걸 정확한 날짜에 그 날짜에 확인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애매한 거죠. 오늘 여왕이 죽어 나왔다,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죽어 나왔다 그러면 확실하죠. 그러면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왕이 천왕이 태어나도 그 알은 눈에 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이 지난 알, 3일이 지난 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늦어도 4일이 넘어서 버리면 이제 알은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저번에 내검을 하면서 알은 분명히 있었고 지금은 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천여왕을 얘네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여서 밖으로 꺼내놓은 겁니다. 자, 지금은 알이 없죠. 알이 없으니까 일벌산란은 안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 예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벌산란이 갔다면 이런 경우는 구왕하고 현재 다른 통에 있는 구왕하고 같이 넣어줬을 때 일벌과 여왕이 같이 산란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벌이 여왕을 죽일 수도 있고 일벌산란과 여왕산란이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벌은 여왕보다 계급이 위입니다. 위기 때문에 여왕이 쫓겨다니면서 산란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어지죠. 그 일벌이 죽을 때까지는 여왕이 제대로 된 산란을 못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확인된 여왕 둘다 죽었습니다. 둘다 죽었고 벌 세력이 아예 없어서 금방 개포를 쳐 내려놨던 좀 이벌통이죠? 자, 이벌통입니다. 저번에 이쪽에 있는 여왕이 다 죽어가는 걸이 안에 넣어놨는데 여왕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마리는 죽었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벌통에는 이제 금방 소비를 빼서 옮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벌을 다 내쫓아버리고 몇 마리 남지 않은 벌을 싹다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리고 저쪽에서 지금 금방 여왕을 저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쪽에서 일벌이 일하러 나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놈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설탕봉지를 씌워줍니다. 자, 설탕봉지를 씌워주게 되면 이 앞으로 왔다가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옆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벌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탕봉지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설탕봉지를 앞에 딱 씌워주면 일이 왔던 원래 저그집이기 때문에 일이 옵니다. 왔다가 옆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검은 끝났습니다. 오늘 내검은 오늘 내금은 단순하게 밥장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밥장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지난번에 밥장에 산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놈들을 산란꾼 안으로 땡겨주고 벌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밥장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4일, 3, 4일 뒤에 다시 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내금을 했는데 밥장은 몇장안 들어갔어요. 한 5, 6장 정도. 나머지는 벌이 그만큼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얘네들이 밥장을 필요로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벌이 태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탄력이 아직 붙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시 방향의 맨 마지막 벌통에 여왕이 구왕이 죽어 나왔고 그리고 확인을 하니까 신왕이 있었습니다. 자, 신왕이 있었는데 요놈이 도미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덮어놨는데 어제 이 신왕이 죽어 나왔습니다. 그럼 자네들은 여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가 돼요. 지네들이 키워놓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인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왕이 없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왕을 죽여서 내놨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유지하고 있던 벌량이 아주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벌량을 가지고 여왕이 버티고 있는 요놈을 다시 오늘은 3시 방향의 마지막 벌통에 합류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내금할 때 이제 보면 알겠죠?
산란을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그것도 죽어나가는지 이제 그때부터 알겠죠. 만약에 다음에 열어봤는데 또 여왕을 죽였고 산란이 없다 그러면 저 볼통은 포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볼통 살려놔봐야 사람만 고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여왕을 합봉시켜 줄 경우에 잘 안 죽입니다. 그러나 여왕이 하루 정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좋다. 그래야만 일벌들도 여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여왕이 냄새가 나면 검사를 하죠. 산란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여왕인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정상적인 여왕이다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하다, 지네들이 보기에는 여왕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또 척사를 해버립니다. 다음 내금 때 만약에 여왕이 없고 산란이 없다 그러면 저볼통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4일 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뭐 3일 4일 뒤가 아니라 뭐 5일 6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벌통 입구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재내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봄벌 깨고 40일이 지났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내금을 예상을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내금을 한다고 해서 모든 벌통이 똑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기 때문에 강한 세력에는 증소가 들어갈 것이고 약한 세력에는 또 소비를 빼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쭉 유지해 가다가 그러니까 뭐 4일에 한 번씩 내금을 한다고 해도 벌통을 열어보고 뚜껑을 닫는 경우가 있고 벌통을 열어보고 소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벌통을 열어보고 산란꾼으로 밀어놓고 밥장을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리죠. 그래서 40일 이후에는 4일에 한 번씩 내금을 하지만 모든 벌통을 다 손을 보지는 않습니다. 벌통 상황에 맞게 손을 볼로만 보고 보지 않을 놈은 그냥 놔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0일 이상이 지나가면 이제 탄력이 붙은 놈들이 생깁니다. 탄력이 붙어서 소비가 산란판이 넉 장 이상 넘어간 놈들이 생긴다는 거죠. 넉 장 이상씩 넘어갔다면 다섯 장 밥장까지 다섯 장 여섯 장 이렇게 나오죠. 자 요런 놈들은 이 벌통 하나만 개성으로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 고르기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단상에서 한두 통 강한 벌통 가지고 개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요놈들을 벌을 골라주는 거죠. 평균화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벌통의 소비 봉판을 한 장씩 빼서 약한 벌통 내가 체크해놓은 약한 벌통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벌을 평준화를 만들어준다. 평준화 시켜주고 나면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내 봉장의 모든 벌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 내금하는 날짜에 맞춰서 일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서너 번만 이제 평준화 시키고 나서 일률적으로 서너 번만 내금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역계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을 평준화 시켜주는 건 우리가 일을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 약한 벌도 지원을 해줘야 빨리 큽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딱딱딱 정해져 있죠. 이제 그들 벌을 평준화 시킨 뒤부터는 내가 할 일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벌을 평준화 시켜주고 나서 내금을 평균적으로 두세 번 하고 나면 바로 역계상 올라갑니다. 이게 벌을 평준화 시켜주고 두세 번의 내금을 하고 역계상을 올라갈 수도 있고 거의 일정하다면 역계상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벌을 평준화 시켜줘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벌을 평준화 시켜주고 난 뒤부터는 한 두세 번 정도의 내금을 하고 벌을 관찰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역계상을 올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역계상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역계상을 올리고 난 뒤에 위에서 보면 벌이 좀 적은 양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이 있고 역계상을 올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평준화 한 번 더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흐립니다. 약간 싸늘하기도 한데 벌들은 활동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어제도 비가 왔는데 약간 왔어요. 약간
그것도 비가 온다고 하고 3일 후인가는 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첨화를 달아내야 되고, 만약에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개포를 덮은 것처럼 그렇게 보험만 유지하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죽어.